불닭볶음면이 요새 잘 팔려요? 이게 초록색하고 파란색하고 똑같은 거예요? 아니요, 다른 거예요. 지중이 제일 큰 거군요. 아무래도 네, 중어 월세 값으로 크고요. 네, 식료품 값도 많이 올라서 식품으로도 지출이 많죠. 월세 값? 네. 월세 한 달에? 지금 한 달에 50만 원 정도. 서울시에서 20만 원 지금 월세 지원해 주는 정도가 아, 그거 저는 몰랐어요. 네. 그런 정책이 있어요. 이게 이제 전체를 다 일부 말고 제일 바라는 게 월세 지원을 확대해라.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되면은 그것도 좀 하려고. 아, 감사합니다. 많이 도움이 되죠. 여기 한 번, 이쪽, 이쪽 한 번 더 해주세요.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이 이제 다시 뛰는 계기가 되는 선거를 시작한다는 뜻에서 이곳 하량기지에서 그 상징적인 저의 각오를 담아서 시민 여러분들이 타시는 자리에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밤새도록 애쓰시는 분들 어떻게 고생하시는지도 뵙고 또 함께 한번 체험도 해보고 그런 뜻을 가지고 왔습니다. 지금 뭐 불과 한 선언양 정도 했는데 벌써 온몸이 땀으로 젖어옵니다.